금액에 할인율을 곱해 할인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바로 5%를 곱해도 계산은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셀에 할인율을 입력한 이유는 할인율을 꼭 5%가 아닌 7%, 10%로 변경했을 때에도 변경된 할인율에 맞는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다시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equal 금액 곱하기 5%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5%가 있는 H3셀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할인 금액이 구해졌죠. 그러면 할인율을 7%로 변경했을 때는 할인 금액이 982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고 10%로 변경을 했을 때는 1,404만원으로 변경되었죠. 이렇게 변동이 잦은 값을 수식에 참조할 때 실제 값을 사용하기보다 셀에 값을 입력해 두고 수식에서 참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값이 변경되었을 때 매번 수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셀의 값만 수정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나머지 품목의 할인 금액을 구하는 수식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체육인들의 마우스 커서를 맞추고 드래그하면 수식이 복사되겠죠. 그런데 오류가 났네요. G6셀은 샵 밸류라고 하는 오류가 나고 G7셀은 하이픈이 표시가 되었네요. 먼저 G6셀을 더블 클릭해보면 모니터 3의 금액은 상대 참조되어서 정상적으로 참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니터 3의 금액도 할인율 H3셀과 곱하기를 해야 하는데 수식을 복사한 위치만큼 참조셀도 상대 참조가 되어버렸더니 지금과 같이 H4셀과 곱하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율 셀은 모든 품목의 금액과 곱하기를 해야 하므로 참조셀이 변하면 안 됩니다. 수식을 작성하고 복사할 때 변하면 안 되는 셀을 참조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절대 참조 방식을 사용해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해당 셀은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G5셀을 더블 클릭한 후 H3셀에 커서를 두고 키보드 F4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H 앞에 달러, 3 앞에 달러로 변경되었죠. 이렇게 처리된 것이 절대 참조가 된 겁니다. 수식을 복사해볼까요? 오류 없이 결과가 구해집니다. 와우. G6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H3셀이 고정된 것을 알 수가 있죠. G7셀, G8셀도 더블 클릭해봅니다. 모든 품목의 할인 금액은 H3셀과 곱하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수식을 작성할 때 셀을 참조하면 상대 참조가 됩니다. 이때 F4를 한번 누르면 상대 참조에서 절대 참조가 됩니다.